그 삐라 영상을 지금 올렸는데, 예. 그 요즘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예전에는 뭐 삐라를 그렇게 날리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았는데, 그 단장님 집 앞에 지금 삐라가 그때 당시에 뿌려졌던 거였잖아요. 네네. 그거 보고 굉장히 위협을 느끼셨던 상황인가요, 그러면? 아이, 참, 위협보다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아는 삐라는 그런 식의 형태가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뭐 군에서부터 뭐 심리전단 쪽하고 같이 근무도 서봤고 이저 뿌리는 삐라 등이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봤는데 네. 땅굴에 관해서 삐라가 나온 것은 연천 땅굴 터지기 직전에 1991년도에 땅굴 문제가 막 심화가 되고, 이전에 막 정지용 씨하고 자고 막 움직이고 이럴 때, 삐라가 나왔어요. 근데 삐라가 나왔을 때 뭐냐면, 땅 속에 핵무기를 우리나라가 감추고 있다. 라는 식의 삐라를 그 프린터용으로 그 사진 형태로 해가지고 뿌렸어요. 삐라를.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쪽에서는 북한이 이렇게 전방, 뿐만 아니라 후방에 땅굴을 징후가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땅굴을 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각계 기관에다가 막 이슈화시키고 모셔시키고 할 때에 월간조선 조갑제부장이나 그다음에 그것을 알고 싶다 해서 TV 보도가 나간 이후에 북한에서 삐라를 뿌렸는데 땅굴 관련돼서 삐라를 뿌렸는데 그 삐라에는 청사진 그러니까 사진 형태의 삐라를 뿌리면서 지하에 우리가 판 땅굴 밑에 핵무기를 저장해두고 있다. 우리는 땅굴을 안 받고, 남한이 북한을 쪼개서 땅굴을 파고, 땅굴 속에는 핵무기를 감춰두고 있다. 이런 식의 삐라를 뿌렸어요. 아, 그러니까 북한의 그 삐라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땅굴을 파놓고 네, 거기 거기다가 땅굴 안에 핵무기를 저장하고 있다. 핵무기를 감추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삐라를 뿌려서, 깜짝 놀랐는데, 그 삐라도 아마 집에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청사진으로 삐라를 뿌렸어요. 예컨대 뭐, 5.18 때에 임산부 배를 갈랐다. 국방군이 배를 갈라서 죽였다. 뭐, 이런 걸 청사진으로, 좀 왜곡되게 많이, 삐라를 뿌렸는데, 네. 우리 집 앞에 뿌린 삐라는 처음 보는 삐라였어요, 저는. 이건 복사지로 여러 번, 여러 장 A4로 프린팅을 해놓고 절단기로 잘라갖고 만든 거였고, 이게 예전처럼 직사각형이 형태의 삐라가 아니라, 이거는 뭐 완전 가로 형태의 그렇죠. 삐라 형태였어요. 네, 기다랗게 돼 있네. 예. 근데 그 삐라를 갖다가 일단은 신고를 내가 하고, 수거를 하고 확인해 본 결과, 나중에 박상학 씨이집 근처에도 삐라가 뿌려져, 똑같은 삐라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상학 씨집 앞에 있는 뿌리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똑같아요. 문체나 글씨나 크기나.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건 간첩도 아니고, 북한 추종 세력계 쪽에서도 아주 찐뜨기 같은 애. 그냥 뭐 아무런 의념과 정신도 없는 애 그런 애가 깊숙이 파서 집 앞에 뿌려놓고 도망간 거예요. 내가 보기엔 그런 자식은 간첩도 아니고 간첩 중에서도 완전 쓰레기 하수인 이런 것들을 용돈 받고 뿌리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근데 거기가 지금 단장님이 땅굴을 하는 네. 땅굴 탐사를 그 전문적으로 하는 예. 그 집이라는 걸 알고 왔다 다 그러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그래서 내가 의심하는 게 뭐냐 하면, 네. 내집 주소를 정확히 아는 것은 합참밖에 몰라요. 왜 합참밖에 모르느냐? 내가 민원을 넣잖아요? 네. 민원을 넣으면 내 주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주소를 정확히 집원이나 몇 호수를 아는 것은 합참밖에 몰라요. 땅굴 부서 말고는.
그러면은 그 땅굴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이제 일종의 그 예. 경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경고라고 보는데, 이 내가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그 복사지도 우리나라 거고, 인쇄물도 뭐 북한에서 한 것이 아니라 즉시 조합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박상학 씨를 내가 알거든요. 왜 그러냐면, 박상학 씨가 대북 전단 뿌리기를 처음 한게 아니에요. 처음 한 것은 다른 사람이죠. 보수 국민연대의 박찬성 총장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 박찬성 총장이 보수 국민연대 사무총장을 할때 제가 사무국장을 맡았어요. 아, 그래요? 예, 기술 기획실장하고 연천 땅굴을 밝히기 위해서 만든 거죠. 급조해서 만든 단체죠. 그때 대북 그 전단 뿌리기 운동을 하자라고 해서 1달러씩을 넣고 그 컵라면을 갖다 넣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생필품 사탕 뭐 1달러 넣어서 처음으로 파주 장단면에서 그 대북 전단 뿌리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그만두고 그 바톤을 부산대학교 최원 교수. 최우원 교수님한테 맡겼죠. 네. 그 다음에 최우원 교수님이 이제 박상학 씨하고 합동으로 하게 되면서 이제 최우원 교수님은 또 이제 다른 방향으로 또 운동을 하시고 박상학 씨한테 다 모든 걸 총대를 맡겨줬죠. 왜? 믿음성이라는 것이 박상학 씨는 어떻게 됐든지 북한에서 탈출하신 분이고 그 탈출하신 분이 어떤 메커니즘인지 순도성이든지 임프로브를 하는 것의 과정에 있어서 넘어온 사람이 직접 대북 전단 뿌리기 운동을 하면 그 전단이나 모든 필요성이나 뭐 이런 것을 우리보다는 피부에 더 가깝게 밀착도가 있기 때문에 박상학 씨가 하는 것에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지요. 그런데 삐라가 발견됐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송호영 씨가 나한테 전화 오더니 형 이거 박상학 씨 집에도 뿌렸어 똑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실 때 하수인 정도가 네. 그게 이제 뿌리고 간 걸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네. 어쨌든 하수인은 물론 이제 점조직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 네네. 알바비 주고 여기 어디 몇동몇 호에 이거 문 앞에다 갖다 뿌리고 와라 네. 이렇게 뭐 지시를 받았을 수가 있겠죠. 알바를 시켜서. 예, 네네. 예. 그러면은 그걸 지시한 세력은 이제 그 출시를 하고 있는 세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 일종의 경고를 하고 있는데, 그 과거에 예. 그 정지용 씨라는 분하고 같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했죠. 그때 당시에 정지용 씨의 그 죽음에 대해서 좀 알고 있나요? 아주 정확히 알고 있죠. 그거를 조금 정확히 얘기 좀 해주실래?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아, 이런저런 얘기를 뭐, 나다 알고 있습니다. 첩보를. 예,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조금, 얘기에 대한 모든 첩보를 다 알고 있어요. 예, 좀, 저 거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얘기 좀 한번 해줘 보실래요? 어떻게 자, 첫 어떤 식으로 했는지. 번째는 정지용 씨가 화성 땅굴을 간 제보, 지와리로 제보를 준 것이 제가 제보를 줬어요. 아, 그게 몇 년도쯤 돼요? 그게 1998년도 11월 20일경으로 알고 있어요. 아, 98년도. 예, 왜 그러냐면 그걸 정확히 아는 게 11월 15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아, 네. 근데 그때 밥을 먹는데 적성에 사시는 파주 적성에 사시는 윤태원 씨가 나의 모든 시출을 용역을 해서 해주던 분인데 야 생일도 지났으니 자기가 밥을 산다. 그래서 적성 시내에서 밥을 사서 소주 한 잔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단둘이요? 와중에 단둘이요? 네 아니 아니요 그 와중에 그 화성 지와리에 똑같이 우물 시추 업자인 사람이 있는데 같이 밥을 먹자. 이분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러니까 이 단장이 한번 들어보고, 그땐 팀장이었죠. 이 팀장이 들어보고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같이 왔어요. 그 사람이 화성 쪽이나 용인, 뭐, 평택 이런 쪽에서 우물 시추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성함이 최승대라는 분이에요. 최승대라는 분이 나한테 왔는데, 우물 시추 같은 윤태원 씨하고 최승대 씨하고는 친해요. 같은 우물 시추업자인데. 근데 이 양반이 지와리에서 우물 시추를 7공인가 6공을 뚫었는데, 그 중에 4구멍에서 찬바람이 올라오더라. 아주 찬바람, 여름철에 뚫었는데 찬바람이 올라오더라. 그 다음에 속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들었다. 궤도차 같은 움직임이 들었다. 딱그 순간 땅굴 지은 거거든요. 찬바람이 올라오는 것은 무조건 땅, 왜 그러냐면 몇 메다에 팠냐 그랬더니 35메다까지에서 40메다까지 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물자리를 보고 거기를 타켓으로 보고 팠는데 물은 안 나오고 찬바람만 올라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가서 보니 땅굴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정지용 씨한테 내가 얘기를 해줬죠. 나는 연천 땅굴 때문에 바쁘니 지와리에 우리가 우려했던 땅굴이 장거리 땅굴이 파는 것 같다. 탐사를 해달라라고 얘기했더니 역시 정지용 씨가 전국에 라지 에스테이지 탐사하는 거 소위 말하는 다우징 탐사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갔고 또 지와리에 시추공에다가 청비를 갖다 집어넣으니 거기에 갱차가 지나가는 소리를 잡은 거예요. 자, 이렇게 땅굴 징후가 나와서 거기에 심사숙고를 하고, 뭐, 나한테는 피해를 많이 입혔지만, 다른, 연천 땅굴을 후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화성의 땅굴에 지원을 많이 하게 됐죠. 거기 뭐, 김철이, 안기부 전 수사기획관님도 마찬가지고, 뭐, 최근에 돌아가신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많이, 그쪽으로 조력했죠. 했는데 그걸 작업을 하면서 정지용 씨는 좀 멀리 있는 곳에 방을 하나 얻어두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지용 씨는 현역이었나요? 아니면 아, 퇴직한, 퇴직한 지 오래됐죠. 그 당시는? 네, 오래됐죠. 그래, 방을 그런데 얻어가지고, 예. 네, 그 방을 얻어가지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완전 정지용 씨하고 부관처럼 행동하는 분이 있어요. 그 홍광락 중사 출신인데 제 후배지요. 그 홍광락 중사가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작업을 하다보다면 작업에 후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1, 그렇죠. 2천만 원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절대적이야. 그렇죠. 근데 속초에 목사를 하시던 분이 있어요. 정지용 씨하고 오래된 분이. 강원도 강릉 지역하고 속초 중간에 있는 그 개신교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제1교포라는 분이 자기를 찾아왔다. 그 제1교포라는 분이 후원금을 대준단다. 그래서 같이 점심 식사를 먹었대요. 내장탕을. 누가 정지영 씨하고요? 네. 그, 저 목사님하고 또 일본의 제1 교포 목사님하고 셋이서? 그렇죠 셋이서 그런데 정지용 씨가 이러더래요 간을 했는데도 맛이 이상하다 그래갖고 절반도 못 먹었대요 아하. 그리고 홍광락 씨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제는 공사비 걱정하지 마라 공사비는 전폭적으로 제1 교포 쪽에서 성금을 모아서 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도 홍광락 씨 말에 의한 거하고, 누구예요? 누구죠? 네네. 정지용 씨 말에 의한 건 전화만 계속 통화하니까, 오전 오후로. 나하고 전화 통화를 하니까. 정지용 씨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상하다, 이상하다. 작업비는 걱정할 게 됐다. 뭐, 일본 제1교포가 저걸 했다라고 했고 그 목사님도
소개해준 목사님도 내가 아는 분이에요. 근데 정확히 어디에 거치셨는지 모르지만 키도 작고 오래전부터 정지용 씨를 아는 분이에요. 그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그러냐 다행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튿날 홍광학 중사한테 급히 전화가 와요. 지용이 형이 이상하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이튿날 가서 아침 식사하시라고 깨우는데 코를 골고 주무시더라. 그래서 아좀더 주무시겠거니 하고 점심 때 점심 식사 하라고 했더니 계속 똑같이 코만 고더라. 빨리 깨워라 이 사람아. 저거 하지 말고. 왜냐하면 뇌이결이나 뇌중풍이 첫 번째가 막판의 기지가 코를 골아요. 호흡이 가빠지고. 그러면 이미 끝난 거거든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체만 살아 있는 거지 모든 것은 못 움직여요. 코를 골면. 근데 그 직전에 그냥 우황청심원 먹이고 전화기도 바꿔주면서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말을.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홍관학 씨가 바꿔줬는데. 근데 뭐라고 요지는 내가 이런 것 같아요. 야, 너도 피해 있어라. 뭐 내가 많이 안 좋다. 피해 있어라. 땅굴 뭐 끝까지 해야 된다. 뭐 이러고 내가 홍관학 씨한테 빨리 일단 가까운 데서 우황청심원을 먹여라. 씹어서 물루탱에서 먹여라. 그 다음에 빨리 가까운 한의사를 가든지 아니면은 병원을 가라. 병원이 멀, 2시간이 넘는데요. 차가 막혀서. 그런 다음에 성모 병원으로 가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의식이 없고 식물인간으로 있죠. 그냥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 끝났죠. 근데 결정적으로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그날 형수가 안 오려고 해요. 장례식에. 많이 아닙니다. 떨어져 있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안 줬고 그러니까 외부로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남편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걸 설득을 했죠.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형수님 오시라고. 차까지 배차해서 모시고 왔어요. 수원 성모병원인가 뭔가. 그 성모병원에 와서 딱 시체를 염화할 때 내가 있었고 사진도 다 찍었는데 시반이 있어요. 시반이. 시반이 밑에가 검붉은 색이에요, 다. 밑에요. 다리부터 뭐 면의 닿은 부분이. 그거는 어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상식적으로 군에서 배웠기 때문에 이게 망치로 대가리를 탁 쳐가지고 피가 나오잖아요. 그건 검붉은 피가 나와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독살이 되면 피가 선분홍색이 나옵니다. 근데 형은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제가 단점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증세하고 아주 똑같은 증세가 있었던 분이 있어요. 그 이후에요? 아니요, 그 전에. 그래요? 예. 그분도 뭐 땅굴과 연관된 분이에요? 아주 정확하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애기봉에 오장으로 근무를 해요. 애기봉에. 애기봉에 오장으로 근무하는데 1990년 5월 말일 정도 됐을 거예요. 6월 넘기 전에. 이게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 3일 겹치는 날이 아마 5월 말부터 6월 1일 정도 되는 때였어요. 5월 달에. 그때 저녁에 우리가 먹고 7시, 8시쯤엔 비노큘라로 망원경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관등 설치를 하고 조용히 우리가 저기 막 뭐라 하죠? 명태를 구워 먹고 있었어요. 난로에. 조그만 난로에. 담배 피고 있었고 모니터만 보고 있었죠. 근데 니들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오장이니까 근무 똑바로 안 서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거기도 또 누가 생일이라 그래갖고 좀 조촐하게 먹는다고. 그럼 내가 근무 봐줄 테니까 너희들 놀아. 그래서 내가 비노큘라를 제치고 내가 봤지. 봤는데 애기봉에 딱두 명이 귀순해요. 여덟 명
아, 저 8시에서 9시 사이에. 그래서 조강물 중간까지 왔어요. 그런데 적지인 그 상조광리 쪽에 대물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대물. 그 대물이라는 장소에서 서치가 두 개가 쫙 비추더라고요. 그 기순하는 병사 두 명. 그러더니 총이 딱 따당 따당 네 발이 쐈어요. 대물에서. 그러더니 움직임이 없어요. 헤엄치는 움직임이. 그걸 보고서에 다 썼죠. 그 이튿날 됐어요. 보고서가 보고가 안 올라갔어요. 해병대 쪽하고 수도군단에는 보고를 얘가 안 했어요. 위압에 의해서. 외압에 있어요? 예, 외압에 의해서. 해병대 쪽 외압에 의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관측 보고를 하게 되면 다른 오피스도 가시거리에 있는 데는 그런 관측부기가 동시에 올라와야지 근무를 잘선 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은 안 올렸어요. 나도 썼고 이제 잠자러 갔고 내일 아침에 와보니 보고 안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말도 안 된다. 203 보안부에다가 보고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김창기 반장이 딱온 거예요, 보안부대 반장이. 해병대 쪽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나는 떳떳하게 얘기했죠, 해병대가 아니니까. 그리고 우린 보안사 직계니까, 수도군단하고 보안사 직계니까 다 얘기했어요. 김창기 보안반장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들 내가 책임 묻지 않을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라. 솔직하게 하면 얘기하면 보고 너희들 잘못한 거 없이 내가 면죄부를 주겠다. 내가 다 얘기했어요. 여기 귀순 가능성 있고, 두명쏴 죽였고, 그 이튿날 장령급 그 북한군이 시체를 건져갔다. 더더욱이 빨간 수영복 입은 네 명이 조강리까지 넘어와갖고 시체를 인수해갔다. 그게 6시 40분이다. 내가 근무 마지막 교체할 때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니까 해병대 애들이 아무 소리 안 하다가 면죄부를 준다니까 그새 다 실토한 거예요. 그 김창기 보안 반장이 알았다. 그럼 나 전군에 경계령을 내려도 되느냐? 여기에 귀순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내리십시오. 우리끼리는 같은 보안사고 뭐건 상급부대에 내가 있기 때문에 계급하고 상관없이 놀거든요. 그 형, 이거 신고해, 경계령 내려야 됩니다. 사실이고 시체를 그 이튿날, 빨간 수영복 입은 북한군 4명이 시체까지 건져가고 장령이 데리고 갔고 대물에 저격수가 있다는 것도 확인됐는데 이거 안 좋습니까? 그러더니 나보고 야 수고했다. 너 포상훈련 할래?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포상훈련이니까 우리 후임이나 보내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9월 6일 날 9월 6일 날 김남준 소위 김광춘 상사 임정희 양이 넘어온 거예요. 그쪽으로요? 네, 우리 지역으로. 김남준, 김광춘은 연화봉 OP 바로 밑에서 포획이 되었고, 김남준, 김경, 임정희 양은 거기를 거쳐, 우리 애기봉까지 거쳐, 문수상 OP 바로 밑에 있는 8대대 애들이 건져 올린 거예요. 릴레이식으로. 13대대 애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잡은 애가 대통령 표창, 그 다음에 중간 릴레이 한 애가 국방부 장관 표창, 그 다음에 세 번째 애가 처음 들어가서 한 애가 이제 해병대 사령관 표창,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는 전체 대통령 표창 받은 거고. 대통령 표창이요? 네, 전체. OP 대통령 표창. 나는 보안사령관 표창을 개인으로 받았고 보고를 올렸으니까. 자, 다시 돌아가서 왜 똑같은 일이 있었냐 하면 바로 김남준 소위가 땅굴 제보를 뭘 해줬냐. 북한 황해도 황해북도에
어마어마한 광산이 있는데 그 광산이 76년도에 인민무력부와 또는 북한 노동당하고 인수인계를 했다. 모든 병력이 빠지고 땅굴에 있는 병력이 빠지고 그 광산동 땅굴은 이미 일제시대 때도 남한으로 넘어와 있었다. 그런 탄광이었다. 뭐를 캐느냐? 납 아연이다. 아, 그러냐. 그런데 1976년도에 노동당 연락부가 모든 인을 교체하고 노동당 연락부 애들이 땅굴을 계속 파왔다. 라고 제보를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쪽에 넘어온 김남준 소희예요. 그때 지금도 김남준, 김광춘은 한국에 생존해 있고, 김남준 씨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김남준 씨가 국가에서 한국 자동차에 취업시켜주고 일금을 열심히 했어요. 정지용 씨하고 내가 장거리 땅굴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기순자의 서명운동을 받아달라. 우리가 개별적으로 서명운동을 받은 게이 정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김남준 씨를 설득했어요. 그러니까 김남준 씨가 자기가 여의도에 식당을 하는데 앞으로 많은 손님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냐. 그래서 만나갖고, 우리가 서류를 줬고, 일주일 지났다 가보니까 서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체 서류가. 그래서 왜 서류가 없어졌냐. 그러니까, 아, 나 분명히 있었는데 서류가 없어졌다. 그 다음에 또 재미난 얘기 해줄 거예요. 김남준 씨가 자기가 새로 오픈할 식당에 도배질을 하다가 갑자기 뇌일혈로 죽었어요. 도배질 하다가. 그렇게 튼튼한 몸이. 그런데 알아보니 도배질 하기 전에 점심 때 똑같이 기순자하고 점심 먹은 사람이 있대요. 그 점심 먹고 오후에 도배질 하다가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뇌일혈 판정으로 죽었어요. 똑같이 정지용 씨하고 증세가 똑같아요. 그럼 거기다가 뭘 탔다는 얘기네. 그렇죠. 난 십중팔구 100% 맞아요. 맞다고 봐요. 또 하나, 그 당시가 1993년도 얘기예요. 3년도, 4년도 얘기예요. 내 기억으로는. 그때 정보사령부에 대령으로 현역으로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죠. 몰라요? 예, 모르죠. 북한으로 넘어간 대령. 나 이름도 못 가는 그 새끼 이름도 뭐, 잘 잊어버렸네. 사땅굴 당시 기순자로 넘어왔던, 아, 북한에서 네, 넘어와가지고 정보사 대령까지 다른, 다시 넘어간 예, 그 다방 아가씨하고 같이 또 북한으로 제 넘어갔잖아요. 다방 주인 여자하고. 내연의 관계로. 그 누구더라? 아, 가만있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놈이 있어요. 그 놈이 정보사 앞에 커피숍에서 땅굴, 장거리 땅굴 인정, 하는 서명 좀 부탁해달라 라고 했는데 그 새끼 뭐라 하는지 아세요? 땅굴 막장에 철판 까는 거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조건 장거리 땅굴 없다고 부인하는 거였어요. 그때 우리는 의심했어요. 너이 새끼 너 이중간첩이구나. 이중간첩이 분명하다 라고 해서 그때 안기부에 신고를 했어요. 그 당시 현역이었을 때.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 당시 신고를 했는데, 안기부에선 회신이, 아이, 말도 되는 소리다. 이중간첩, 무슨 이중간첩이냐. 그 아니라는 태도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퇴직금이 오면 싹다 이끌고 다방 아저씨하고 중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거 잡아라! 라고 했더니 잡지도 못해요, 안기부에서. 뭐 국제상사를 했다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게 책임 있는 공무원들입니까?
완전히 김대중하고 박지원 정권이 나라 말아먹었어요, 정보처는. 맞아요. 그것만이 아니지, 뭐, 비단. 내가 피부로 왔다 가는 거는 그거예요. 왜? 548명을 순식간에 잘랐어요. 화이트 요원만. 블랙 요원은 앙금의 이름도 남아있지 않아요. 기존의 철물점이든 식당이든 한 사람을 기존에 배태되어 있는 사람을 공작해서 내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점주기 때문에 앙금의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맞아, 지금 유튜브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떠드는 새끼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들이에요. 블랙 요원에 대해서. 네. 전혀 모르는 놈들이에요. 점조주기로 있어서 지네들이 뭘 안다 뭐한 화이트 요원은 외교관 신분으로 들어와서 다른 거를 정부 수집하는 거예요. 그러나 딱 보면 정식 외교관이고 정식 참사관이고 정식 영사 요원이에요. 그걸 화이트 요원이라고 블랙 요원은 화이트 요원에 파생되어서 기존에 있던 몇 수십 년간 철물점을 하거나 식당을 하거나 전파사를 하거나 술집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포섭해서 포섭해서 응용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네. A라인이 B라인을 몰라요. 네. 1선이 5선을 모른다고요. 전혀 몰라요. 그래야지 첩보가 정보화가 돼요. 알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그게 무슨 블랙 요원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548명이 잘린 게 화이트 요원이고 그 밑에 기생되어 파생되어 있던 블랙 요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몇 명일까요? 548명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훨씬 많겠죠. 다 괴멸됐어요. 글쎄 말이에요. 지금 넘어오라는 건다 화이트 요원들이고 오잡선이 아무것도 모르는 병신 머저리들이에요. 정보에 초짜도 모르고, 난 걔네들 보고 4호 굴터 골트 권총 한번 조립해가고 다시 맞춰봐라. 뭐, 16 조립해서 맞춰봐라. AK 소총, AK 분해해서 다시 맞춰봐라. 그걸 시험시키면 알아요. 이 새끼들이 구라꾼인지 아닌지. 자, 다 그러면은. 구라예요. 지금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거나 뉴스에 나오는 화이트 요원, 블랙 요원 나오는 것도 다 개구라예요. 알지도 전혀 못해요. 사람 죽여보지도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지용 씨를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순히 땅굴을 막기 위한 그런 차원인지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그 땅굴의 여파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까지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지 둘 다입니다. 질문을 하고 싶어요. 둘 다입니다. 땅굴에 대해서 많이 알던 사람은 그 당시 정지용 씨가 나보다도 10배 이상 아는 그래요? 사람이에요. 예, 첩보나 모든 면에서.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많은 귀순자들을 만났고, 많은 간첩이었던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정지용 씨하고 이단장님하고는 나이 차이가 얼마나 있었나요? 정지용 씨는 1950년생입니다. 아, 50년생. 네, 7월 18일생이에요. 제가 기록으로. 그럼 뭐 그런 일만 없었으면 아직도 생존해 계실 나이인데. 아이, 나이죠. 저는 67년생 11월 15일이고, 그렇습니다. 아, 너무 귀한, 아까운 사람을 잃었네, 그죠?